나는 어 뭐야 미쳤나봐. 왜? 아니 원액인데 이걸 다 넣으면 어떡해. 예. 풀 엄청 자랐네. 일단 관리동으로 가서 체크인부터 하고. 강도야? 와, 이 덱선풍기 모가지 선풍기 있는 건 없는 건 천지 차이네. 무심코 빼버리려고 또 큰일 날 뻔했네. 무기형 아 더워 개 더워. 선풍기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긴 한데 이거에 비하면 허접하네. 와 오늘 날씨 미쳤다니. 와우 야우 쌍으로 튀니까 미쳤다니. 킹텍스가 이제 1년 반 만에 뒤에서 해가 들어오네. 좀 있으면 안 들어오겠지? 여기다 텐트 쳐야 돼요. 야전 침대가 없어가지고 야전 침대 하나 주문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너 텐트만 좀 칠라고요. 저번처럼 어쩔 수 없어. 차에서 자기엔 더울 것 같고 너무 더울 것 같고. 보여줘야 한다 공간이. 사이팅 끝. 날씨 너무 덥다. 쌍선풍기 보이시나요? 쌍선풍기 키고 앉아있는데 와, 일단 맥주, 피자라도 한쪽 갖고 왔는데 더워서 생각이 없네. 일단 그냥 시원하게 맥주 한 잔 먹고. 야전 침대 없어가지고 그때 좁아 죽겠네 아주 그냥. 그 같은 놈이. 와우! 야, 냉장고 좋긴 좋구나. 에픽콜 갖고 왔다고 아주 그냥 씨앗이 제대로 되네. 야, 오늘 날 더운데 사람 그래도 몇 팀 있습니다. 여기 캠핑장이 좀 바뀌었어. 캠핑장이 바뀌었다기보다도 카라반이 더 많이 생겼네요. 우리가 다닐 때만, 내가 다닐 때만 해도 이렇게 없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치료센터로 썼었거든요, 이 캔텍스를. 그래가지고, 지금 2년 반 만에 문을 열었는데, 6월 언제부터 열었어요. 근데 주말엔 자리 없고, 뭐 평일날도 자리가 없더라고, 근데. 그것도 처음 검색할 때 없더니, 어저께 검색할 때 있더라고? 그때
그 검색 잘못했나? 아무튼 오늘 근무하고 내일 쉬거든요. 그래서 평일날 자리가 있나 하고 봤더니 많더라고. 냅다 맞죠. 그래서 뭐 날 더운데 여기 뭐하러 왔냐, 산으로 하모동창이나 뭐 비도 많이 왔겠다, 발이나 좀 담그러 갈까 했는데 달래님이 여기서 엄청 가깝거든요. 직장이 끝나고 오신답니다. 그래서 멀리 못 가고 달래님도 하도 나오고 싶다 그래가지고 달래님을 위해서 제가 희생했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말을 안 하려는데 말을 하면 이렇게 말이 많아진단 말이야. 말이 많아져서 말을 안 하려는데 사람들이 말을 하라고 그래 자꾸. 아, 물과 쉘터가 사이즈 진짜 넓고 좋아요. 방충망 있어가지고 벌레, 여름에 벌레 딱 맞기 좋은데 오늘은 내가 지금 이게 야전 침대가 없어가지고 텐트를 쳤더니 좀 좁은데 이 천장에 랜턴 거리가 없네? 그 이제 듣는 거? 천장에 랜턴 거리가 없어. 하나 달아야 되겠어요. 끈으로 하나 해서 달아야 되겠는데 땀도 많이 흘렸는데 샤워를 한번 해야 되나? 그렇게 뭐 샤워할 정도로 흘린 것 같진 않아. 귀찮단 소리지 한마디로 샤워하기. 샤워를 하려고 했는데 잘못 봐도 안 되겠습니다. 진짜 찌끄러기 집에 갖고 오면서 먹고 샤워를 해야 될 것 같아. 도미노 피자입니다. 저기 뭐야, 목요일만 원 플러스 원 할 때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딱 시켜요. 두 판 원 플러스 원이니까 두 판이잖아. 두 판 시켜서 한 판은 그날 먹고 한 판은 쟁여놨다가 냉동실에 쟁여놨다가 이제 간식으로 하나씩 먹습니다. 이거 얼른 먹고 샤워하고 할 일이 많아요. 뭐 저 달래님이 손 하나 까딱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저것 좀 만들어야 돼요. 귀찮아 죽겠어. 와, 여기 목이 이 안에 목이 겁나 들어갔네? 선풍기 안에 목이 겁나 들어갔어. 야, 청소해야 되겠네? 뭔지 이렇게 들어가서 뒤져있어? 목이 새끼들이? 아우, 왜들 여름에 냉장고 쓰는지 알겠네. 아이스 박스에 넣어진 이렇게 시원한 맥주 맛을 못 느끼지. 겨울에 여기서 그냥 막 벙커 도면 하방날로 펴놓고 막 최실장이랑 쪽미랑 막 밤에 와가지고 술 먹고 그럴 때 생각나네. 아, 그립네 그때가. 근데 킨테스가 진짜 나무 그늘이 없는데 나무가 꽤 많이 자라서 저 앞에 진짜 나무가 황량한 나무였는데 꽤 자랐네. 나무가 2년 반 사이에 자라나? 아무튼 또 살짝 어두워지면 한 바퀴 돌아봐야 될 것 같아. 너무 더우니까 지금 더워서 돌다 죽어. 돌 것도 없지만. I don't know what to do. Staring into the blue sky and just waiting for a sign. Someday certain of what awaits them when it all ends. But I don't know what will happen to me. Will I be remembered in a century? Or will I be forgotten? 샤워는 하고 왔는데 뭐 하고 와도 뭐 덧진 재찐이야. 한번 오늘 빨리 달래님 접대를 하기 위해서 좀 뭔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빠요. 간만에 좀 요리 솜씨 좀 발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별거 없지만 진짜로 별거 없습니다. 그냥 달래님 떡 좋아하니까 떡 비스무리한 거 뭐 좀 하고 할 생각이에요. 아, 이거 얼었네? 떡을 좀 녹았어야 되는데 썰어질라나 모르겠네. 오우, 떡순이 달래님을 위해서 떡으로다가 떡만 먹으면 섭섭하니까 또 고기는 필수지. 달래님 근데 장갑 안 줬어.
설탕, 고춧가루, 자, 일단 하나 첫 번째 요리 끝. 준비 데코레이 준비 끝. 준비 끝. 다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준비 끝. 자, 두 번째 어묵. 날씨는 덥지만 그래도 어묵 먹다가 쪄 죽는 한이 있어도 어묵. 대신 오늘은 조금 틀린 어묵. 일단 어묵 끼워주고. 어묵 잘 끼우지? 옛날 엄청 끼웠어요. 선풍 이렇게 틀고 앉아있는데 더워 죽겠네 요즘. 자, 어묵 꽂았고요. 자, 오늘은 그냥 어묵이 아니라 좀 날 더우니까 뜨끈뜨끈하게 빨간 어묵 매콤한 그 뜨끈하게 아주 넣고 간장 맛술 고춧가루 둘 오당 넣었어? 더웠다 더워. 다 얼었네? 깻잎이? 봐봐. 차 바로 갖고 올 것 같은데 이거 들고 왔어? 아, 관리동에서 거기서 바로 데크로 가지 말고 주차하고 가라고. 당신 나 헌팅을 해 이거. 켜놨어. 앞에 리모컨 있잖아. 앞에 붙어있잖아. 앞에 전원 누르고 바람 옆에 바람 세게 조절하는 거 있잖아. 안녕하세요. 달달달달달래입니다. 이야, 이 시텍스를 오긴 왔네요. 우리 시텍스가 여기 근데 그 가운데 그 데크 시민 가족 중 있잖아. 다 없었어. 그러니까 아니 거의 그 데크를 다 카라반을 했어. 코로나 때문에 그 자가 격리하는 것 때문에 카라반을 갖다 놓고 그냥 그대로 지금 놔두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카라반을 저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좀 시야가 좀 막힌다, 그치? 맛있는 거 하신다며 손 하나 까딱 안 되기로. 열심히 하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물도 바래. 먹으면 안 되는 물이지. 미지근한 물이야. 먹어도 되는데. 아니 뭐 요리하려고 미리미터 해놓은 거 아니야? 아니야. 미지근한 왜 그걸 먹는 거야? 아니 괜찮아. 시원한 물 줄게. 바람도 미지근하네요. 뭐 하는데? 준비하고 있잖아. 준비해서 뭐 먹어. 안지 구경해. 맞아. 칼 무섭게 생겼어. 이거 나랑 둘이 자도 되겠다, 이 텐트에서. 텐트는 2인용이야. 마지막. 손은 씻었지? 손 안 씻었나 본데? 씻었지! 샤워하고 왔는데. 다 해준다 했더니 아주 잔소리만 하고 있네, 지금. 오늘의 요리는 3개로 끝이야. 더 말하지 마. 3개나? 요리도 아니지, 뭐. 이제 마지막 양념. 선풍기도 없이 잘 누워 있는 거야? 뭐가 오는 거야 지금? 개구리야? 어? 새야? 나는 잠을 만들 테니 넌 잠을 자고. 자, 마지막 양념을 한번 넣어볼까? 고춧가루 두 숟갈, 마늘. 쉐킷. 허접 찌끄렁배기 요리 준비는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힘드네요, 이것도. 잘하다 하려니까. 잠깐 정리 좀 하고 이제 슬슬 고소 먹어야 되겠어. 자, 먹자. 더우니까 우리 이열치열을 일단 얼큰하게. 살짝 흔들어요. 응? 얼큰하게 일단. 얼큰하고 뜨거운 걸로 일단 입가심을 하고. 와서 나 아무것도 안 하니까 되게 이상한데? 숟가락 어디였니? 없어. 어디 있어? 다는 어 끝도... 뭐야 미쳤나봐. 왜? 아니 원액인데 이걸 다 넣으면 어떡해. 다 넣진 않았잖아.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조금 다 넣다가 두 스푼? 그렇게 조금 넣는 거라고? 아 그럼 간을 봐야지. 소금간도 보고 어떻게 멸치육수란만 해. 소금간이랑 간장 간장 넣기 전에 말을 해야지. 짜네. 버려. 반 이상 버리고 물 생물 넣어야 돼.
이그 해준다고 할 때. 승질을 내. 열심히 했는데 승질 내고 그러지. 아 이거 멸치 육수가 아니라 원액이잖아. 아니 뭐 얼마나 보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얼마나 짜는 건지 내가 모르잖아. 장사할 때 멸치 육수 다 내봤잖아. 장사할 때 언젠데. 아니 그리고도 이거는 내가 육수를 집에서 일부러 만들어 온 게 아니라 원액을 갖고 온 건데 그 원액을 원액이니까 좀만 넣어 그래야지. 얼마나 넣어야 되냐고 물어보시네. 뭐가 잘못했어? 뭐가 잘못했냐고. 내가 잘못했지. 이 화면 그대로 보내봐. 오빠 욕 바가지로 먹고 다 취소할 거야. 오빠 나한테 소리 지른 거. 내가 소리 질렀어? 네가 소리 질렀지? 나 놀라가지고 한 거. 이게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로 자꾸 빠져 다리가 잘못하는 거. 근데 그래서 주전이도 엎은 거야. 이게 빠져가지고. 틈으로? 틈으로 다리가 빠져가지고 그거 빼다가. 바닥에다가 뭘 깔아야지. 그냥 나 일단 나. 어? 어떤 거지? 순간 헷갈렸다. 이거 너는 어떻게 돼 이게? 뒷담용이야 뒷담용. 뭐 진짜 됐다가 붙다. 난 핑크고 자긴 블루야? 똑같은 걸 안 살까? 아 왜 똑같은 걸로 사 이거를 지치험스럽게. 웃긴다. 진짜 웃기네 정말. 앞쪽 시? 아니 앞쪽이 시에라 컵이야. 물 먹어도 되고 커피 먹어도 되고 다 이것저것 먹는 거지. 뭐 앞쪽 시도 써도 되고. 근데 왜 이걸 똑같은 색깔로 해야 되냐? 그게 더 촌스럽지.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나랑 똑같은 거 하면 안 돼? 이런 걸 왜 똑같은 걸로 하냐? 그러면 집에 접시 뭐 다 개인적으로 색깔 다 다른 걸로 하냐? 야 그런 거는 이런 세트니까 다 똑같은 색깔만 있는 거지. 이런 건 취향껏 사는 건데. 진짜 가볍긴 하다. 왜 내 취향 안 물어보고. 나 불러가도 좋아. 이거 조금만 근데 잠깐만. 집이 걸러왔니? 조금. 어? 오 매콤하다. 빨간 어묵이잖아. 조금만 졸이면 될 것 같아. 그냥 오뎅에 들어가면 짠맛이 될 거고 살짝만 싱겁진 않은데? 난 살짝만 졸이면 돼. 우동살에 넣어서 먹으면 맛있겠다. 이거 떡 넣어 떡. 그러면 일단 먹어자. 이제 내 말은 여기 떡이랑 떡 사이에 있는 부분이 익을까 싶은 거지. 고기향 지금 펴야 되지 않아요? 너무 맛있네. 백세기. 매실향 나. 화장실에 매실 넣었을 때 그 향 나. 이제 소주 못 먹겠어요. 고개도. 한번 먹자. 13%? 이건 소주는 얼마인데? 20%? 13도? 소주는? 아, 소주 13%. 요거 밖에 엄청 시원해. 잠깐 나와봐, 진짜. 맥시가 은근 바람을 막는다, 이제. 그러네, 오빠. 공기가 달라. 네. 여기서 먹을까? 여기 나올래? 나올까? 진짜 달라. 나 네? 선풍기 필요 없어, 여기 나올래. 네? 나올까? 응. 맛있다. 아, 밤 되니까 이제 조금 온도가 떨어지네요. 옛날이나 지금 같은 경우는 안내 방송은 그렇게 나와요. 소리 있었어. 턱 빠졌어. 맛있다, 양념. 소스 맛있네. 오랜만에 메뉴 선정부터 만드는 것까지 자기가 하니까 힘들어 죽겠다. 좋지 하려고 했는데 힘들어 죽겠다가 먼저 태어나. 난 너무 좋은데. 옛날에 먹던 떡꼬치 생각난다.
나 아까 낮에 한참 더울 때 비 한번 확 불었었잖아. 왔었어요, 그거? 뭐? 서울에는 확 불었었어. 근데 안 해놨어. 확 불이니까 좀 살 것 같더라고. 비가 계속 올 때는 우울하더니 너무 띠양끝이라. 다음엔 여름에는 무조건 완전 여름 메뉴를 한번 생각해야 되겠다. 시원한 요리를. 내가 지금 질렸어? 아니? 지금 엄청 시원한 그런 게 먹고 싶은 거. 냉면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현빈 갈 때 이러면 얼음표로 한번 그냥 가거로 한번 사가면 돼. 재빈기 있어봐야 소용없지. 재빈기는 정말 애들 뭐 한 둘 있고 애들 줄창 넣으면서 줄창 시원하게 먹을 때 그럴 땐 필요한데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절대. 솔직히 나는 얼음물을 안 먹잖아. 그래서 내가 더 필요성을 못 느껴. 얼음물. 그냥 탄산수 먹어도 돼? 탄산수는 한밖에 없는데? 먹어나 얼음물을 먹잖아. 너를 양보할게. 여기는 정말 피크닉식으로들 많이, 주말에 피크닉으로 많이 와. 직장인들 막 회식을 하도 전에도 그렇고 회식하는 식으로 많이 오잖아. 근처에 직장이 많잖아. 여보, 평양키면 무조건 킨텍스 오면 안 돼? 안 돼. 나도 이렇게. 어떻게, 왜 평양키면 무조건 열로 오냐? 내가 거의 평양키면인데.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나 이렇게 퇴근하고 바로 오니까. 여기서 직장일이 5분밖에 안 걸려요. 탄양념이 맛있다고. 양념은 이렇게 타야 제맛이 있지. 맛있다, 양념 맛있다. 라스트 메뉴. 가볍게 이까심. 이까심인데 제일 배불러. 이까심이 제일 맛있는 거 아니야? 이 칼, 칼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인스타에 광고 나온 거 보고 샀어요. 근데 이것도 저기 외국 거야, 외국 거. 이걸로 장작 그 뭐 바토닝도 되고 다 돼. 칼 진짜 잘 들어요. 잘 든다고요. 칼집이 되겠었니? 그럴싸해. 흰자가 맛있네. 냄새도 하나도 안 나. 깻잎향이 확 나니까. 순대볶음도 피가 확 나네. 아이야. 특히 하네요. 나는 그래도 그. 이게 뭔 소리지? 발전기 돌아가서 그래. 아, 그런가? 동물 소리가 아니라 발전기인가 보다. 나 여태 뭐가 이렇게 울음소리인 줄 알았어. 기계 들어간 소리지. 이쪽에 이제 이쪽에 있으니까 몰랐는데 이제 밤 되니까 들리네. 아까는 그 기계 소리인지 몰랐는데. 아까는 약간 벌레 소리나 어떤 게 동물 떼지어서 우는 소리 같았는데. 뭐 화력 좋다더니 왜 이렇게 안 끌어? 아니, 지금 이건 해야지 약하게 들어간 거 아니야. 여보, 손잡이 뜨거워져, 이제. 이제 커피 갈아 먹어. 여보, 저거 밤새 저런 소리 나면 어떡해? 아닌데, 우리 옛날에 여기 있었던 소리 안 나. 저 소리가 왜 이렇게 나지? 몰랐는데? 이렇게, 아까 이렇게 소리 안 났었어. 쟤 밤새 돌진 않겠지. 소리 겁나 큰데? 커피 향이 이렇게 고소한 향이 좋더라, 글쎄. 이렇게 커피 못 먹겠어, 이제. 진짜? 촌스러워. 향이, 이런 향은 없잖아. 미끄럽게 그냥 단맛에 먹는 거지. 또 먹어봐라, 맛있을까? 맛있지? 졸라 맛있네. 졸랭 맛있네. 나 잠 안 오면 전화할 수 있어. 네, 맛있긴 한데 이런 커피 향이 좋더라고. 나는 이거 먹고 싶을 때도 있고 약간 구운 커피 같은 거 향 있잖아. 그런 향이 좋더라고. 한 모금씩 먹으니까 좋은데? 갈아 먹을 거야 이제. 왜 어떻게 생겼어?
저기 가만히 이렇게 물끄러미 쫓아보면서 좀 웃기잖아요. 물끄러미 아니라 대충 봐도 웃게 생겼는데 그게? 만나다 졸랭 만나다. 오늘 퇴근하고 투덜이님 덕분에 저녁 맛있게 먹고 저는 이제 귀가해서 지금 씻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온전한 1박 2일 캠핑 같이 나올 때 또 인사드릴게요. 이렇게 잠깐이라도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좋네요. 한 두 달 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저 기다리셨던 분들 반갑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한마디 하려니까 그냥 중이라창. 기다립시다. 언니 안 보시고 얘가 이쁘네. 눈이 하나도 안 보셔. 여기 옷을 빨짝이 타. We just have one of those things. I guess I've had some things to figure out. But now that I'm done, I'm full of doubt. 여기 다 그냥 시민존에서 데크 있고 백패킹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 짐은 용달차로 옮기고. 리아과. 이거 다 지금 카라반을 갖다 놨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걸로 한 거야? 치료센터로? 이걸 이런 거 갖다 놓고 한 거야? 아무튼 이렇게 해놓고 지금 여기 지금 보니까 다 막아놨어. 이제 조명도 없냐고. 그래? 우리 달님도 이제 갖고 혼자 조용히 영화 한편 보고 잘 되겠습니다. 뭔가 겨울 산을 오르는 그런 영화야. 재밌을 거예요. 보고 자도록 할게요. 잘 자고 일어나긴 했는데 어떻게 잘 잤냐면 귀에 이어폰 꽂고 음악 들으면서 잤어요. 전에 왔을 때도 여름에 올 때도 이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 여기 뭐 건물 그 뭐 에어컨 뭐 이런 기계 돌아가는 소리 엄청 크네요. 어제는 밤새 이쪽 지역 난방공사 있거든요. 이쪽에 저기 엄청 큰 건물 보이죠? 와, 저 건물에서 뭐 이렇게 에어컨 실외기 소리인지 기계 소리인지 그냥 밤새 엄청 크더라고. 그래서 아, 다음엔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쪽은 너무 시끄럽네. 뭐 예전에는 몰랐는데 엄청 시끄럽네. 그러고서 보니까 오늘은 저쪽에 저쪽 건물 보이죠? 킨텍스 건물. 오늘은 저쪽 킨텍스 건물에서 엄청 지금 소리가 나고 있어. 이쪽은 오히려 지금 꺼졌어. 이쪽은 지금 아침 되니까 조용한데 저쪽에서 엄청 울리네. 저쪽도 안 되겠다. 그래서 다음은 여름에는 했어야 되겠다. 여기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드님이 숨겨놓고 아들이랑 둘이 먹던 거 나 하나 먹으라고 주더라고요. 밥 비벼 먹으라고 아침에. 뜨신 밥 해가지고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먹으라고 하더니 뭔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계란은 안 써줬어요. 그냥 주기는 아까웠던 거지. 차마 주기는 아까웠던 거. 계란은 홀라당 빼고 줬어. 치사 빠스. 오늘 해서 먹고 하시고 오늘 한번 해 뜨기 전에 가야 돼요. 해 뜨면 뒤져. 날씨가 장난 아니야. 해 뜨면 거의 뒤집는 날씨야. 왜 이렇게 짜래? 살을 사라고 안 하려. 싫은데?
떨어지고. 어? 밑에는 덜 됐나? 아, 살짝 덜 됐네. 밑에는 살짝 덜 됐어. 아침에는 선풍기 하나로 버틸만 해. Leaves are falling down, but at least they grow back. While I'm on a one-way track. Now I know what it means to grow old. 예스 커피 한 잔 먹고 이제 호다닥 아, 진짜 오랜만에 2년 반 만에 왔는데 역시 장단점이 있어요. 여름엔 덥다. 겨울엔 괜찮아요. 쉘터 치고 하니까 괜찮은데 덥다. 올랐는데 밤에 건물 그 기계 돌아가는 데가 겁나 크다. 이쪽이 있는 저쪽이 단점이 한번 그거네요. 뭐. 나머지는 다 그래도 장점이에요. 집값값이 싸지. 사이트 널찍널찍하지. 다른 뭐 도심 캠핑 등도 괜찮아요. 밤에 일단은 뭐 관련님도 직장이 가까우니까 뭐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는 퇴근박으로 살짝 올만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씨, 비도 한 번씩 떨어지네. 의지 듣는 거 헐. 순간 짜증나. 확 짜증날라고. 어제 더워 죽을 때나 보고 아침에 철수 올라오는데 비 뭐 한 번 떨어지네. 커피 한잔 먹고 얼른 또딱 도망가야 돼. 여기서 출발하면 집까지 딱 15분 컷.